평소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 있어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PC는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함께 안정성까지 갖춰야 하기에 검증된 부품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조합은 물론 신뢰할 만한 서비스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다나와가 내놓은 11월에 전문 디자인용 표준 PC가 바로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연 11월에 전문 디자인용 표준 PC가 어떤 사양으로 무장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CPU로 바로 라이젠 5 5세대 7600X를 사용했습니다. 5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을 적용한 본 제품은 6개의 코어를 탑재했고 실제 작동 시 12개의 스레드로 인식해 멀티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PCI Express 5.0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 차세대 그래픽카드와 SSD를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 메인보드로 MSI Pro X670P Wi-Fi를 사용했습니다. 4개의 DDR5 메모리 슬롯을 통해 최대 128GB 용량의 메모리 구성이 가능하고요. 오버클럭으로 최대 6600MHz에 달하는 클럭을 지원합니다. 또한 8레이어의 PCB 설계와 17페이지에 달하는 디지털 전원부로 고사양의 프로세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로는 팀그룹 DDR4 4800 CL40 엘리트 플러스 블랙 설인을 16GB로 구성했습니다. 4800MHz의 높은 클럭으로 작동하고요. CL40의 램타이밍과 1.1V의 전압으로 고사양의 AMD 프로세서와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인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 그래픽카드로는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ASUS 듀얼 지포스 RTX 3060 5012G OC D6 12GB를 사용했습니다. 3584개의 쿠다 코어가 탑재된 본 제품은 1867MHz의 부스트 클럭으로 작동하고요. 12GB 용량의 GDDR6 메모리를 장착해 게임과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하드디스크로는 시게이트 바라쿠다 7200을 탑재했습니다. 초당 최대 220MB의 속도 그리고 256MB의 대용량 버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SSD로는 500GB 용량의 웨스턴 디지털 WD 블루 SN570 M.2 NVMe를 탑재했습니다. 내구성에 특화된 설계와 낮은 전력 소모량을 유지하면서 높은 성능을 자랑해 게이머는 물론 크리에이터에게도 적합한 제품으로 꼽힙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다크플래시 DLX21 RGB 메시 강화유리 화이트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측면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강화유리를 탑재했는데요. 양측면 모두 오픈형 도어 방식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조립 편의성도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먼지 필터를 탑재했기 때문에 외부의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쉽게 청소도 가능합니다. PC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 서플라이로는 EVGA 750GQ 80플러스 골드를 사용했습니다. 쿨링팬으로 135mm 길이의 FDB 팬을 탑재해 내부 발열을 빠르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40dB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4핀 주 전원 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케이블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꽂아 쓸 수 있는 세미 모듈러 방식으로 조립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CPU 쿨러로는 PC 쿨러 팔라딘 S9A RGB가 사용됐습니다. 긴 수명을 보장하는 FDB 베어링을 채택해 5만 시간에 달하는 높은 내구성과 함께
소음과 마찰, 쏠림 현상에도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프로세서와 그야말로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가 내놓은 11월의 전문 디자인용 표준 PC를 살펴봤는데요. 다수의 코어와 뛰어난 컴퓨팅 성능, 그리고 최신 기술이 포함된 AMD 라이젠 7600X 프로세서를 비롯해 폭넓은 확장성을 갖춘 X670 메인보드가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나와 11월의 전문 디자인용 표준 PC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고사양 PC를 찾는 전문가들에게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2월의 표준 PC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